홍남씨 영화 별들 고양이 쇼에 제가 왜 이 노래를 했냐면 첫 제가 등불을 데뷔하던 시절에 발표하던 시절에 대박났던 시절에 그때 같이 떴던 곡이라 제가 했습니다. 그때 김정은씨 원영씨 저 영싸워도 빅뱅 같이 뜬 거죠.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 계속해서 이제 히트곡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영사운드를 창단하기 전에 영사운드 그러면 무슨 노래죠? 네, 영사운드를 창단하기 전에 그때 히식스에서 잠시 있으면서 히트했던 노래 하나 있습니다. 빠른 곡입니다. 자, 초원의 빛이라고 여러분 아마 추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1974년도에 데뷔해서 발표해서 히트했던 곡입니다. 자, 요거하고 마지막에 등불이란 제 히트곡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초원에서 만나서 염려하며 헤어진 사랑하는 내님은 누월 하고 이 순간 길에 떠난 초원에 외로움이 쌓이고 낙엽지는 초원에 그리움이 쌓이네 잊지 못한 내 사랑 사운드 상단하기 전에 제가 히식스 그 당시에 시민의 관이었죠. 세종문화회관 TBC라는 방송 프로그램 프라이보이 갑주석 씨가 굉장히 좋아하셨고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지금 제 마지막